오늘 성격 검사죠? 뭔지 하는 거예요 오늘. 빨리 하라고. 준비. 시험 문제처럼 풀란 말이야. 아, 오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질문을 같이 읽으면서 표시를 해야죠. 이거 말 안 하고 아, 살 결... 거면 이거 방송하는 건데 왜 방송을 왜 해요? 아, 나 결혼 나오면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지. 아니죠. 얘기하면서 해야죠. 방송 한두 번 해봐요. 얘 제대로 된 검사 안 나오니까 자기한테 솔직해야지 검사 나오지. 아니 되게 웃긴다. 내가 내 성... 아 그러잖아. 그게 아니, 안 피곤한 거라고. 아니 여러분 제가 제 성격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. 나는 팀으로 일하는 게 편하다. 나는 혼자 혹은 소수의 일하는 게 편하다. 나 혼자. 나는 나의 견해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길 좋아한다. 좋아해요. 완전 좋아하잖아. 응 좋아하잖아요. 표현하기 중요하고 내가 뭘 가교를 해. 거기 시애틀 한번 갔다 왔다고 매번 커피 마실 때마다 시애틀 커피 가봤어? 아 얘기하면서 알아봤지? 나는 나의 견해 아, 나, 이, 말을 할 때 제스처가 큰 편이다. 말하자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. 피치촌이 창이지. 손으로 얘기해. 살아있는데. 손으로 얘기해. 말을 할 줄 몰라. 야 임마! 나는 구체적이다. 나 굉장히 잘 그래. 난 구체적. 우리 되게 반대다 선배님. 반대가 끌리는 이유 틀어주실래요? 두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엄마나? 자, 네 번째로 갈까? 아, 네 거 내가 풀어줄게. 네. 능력은 따뜻한 소리 듣기 좋아한다. 진짜 능력. 나는 경쟁한다. 나는 배려하는 말이 편하다. 나는 사람의 기분을 쉽게 파악한다. 아 맞아 맞아.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하는 편이다. 날 차갑다고 해요? 이거 차가워요? 그냥 외우세요.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. 판단과 마지막. 인식. 나는 규범을 좋아해. 선배님 규범 좋아요. 자유로운 거죠. 선배님 진짜 꼰대라니까요. 규범 좋아해. 나 자유로운 거 좋아해. 아니요. 규범 진짜 좋아해. 선배님. 아 진짜요? 콧바람이 너무 온다. 너 왜 이렇게 콧김이 세냐? 계속 그래서, 내 뺨에 콧. 그래서 두꺼운 거 입고 온 거야 오늘? 얼굴에 닿는다고. 코가 막히나? 자유로운 것을 좋아해. 규범이라고. 읽어. 연장, 도구, 기계를 다루는데 뛰어나며 사실들을 조직화하는 재능이 많으므로 법률, 경제, 마케팅, 판매, 통계 분야의 능력을 발휘한다. 비 사교적인 유형. 사교적이고 활달하고 수용적이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다. 그렇지.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친절하다. 난 친절해. 퀴즈도 되게. 싫고 좋은 사람이 분명하며 표정이 낫다. 오, 나타난다. 완전 맞아. 네가? 네. 저 완전 드러나는데요? 속에 드러나지만 겉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나. 아니요, 나 드러나는데.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잘해. 아니야. 엄청 웃는 게 있고 제가 적게 웃는 게 있어요. 아 선배님, 나 아니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? 나 언니 오빠 그렇게 웃는 거 좀 예쁜 것 같아. 뭐야? 아니 나는 저 언니가 웃는 게 너무 웃겨. 난 진짜로 웃는 게 있고 적게 웃는 게 있다니까요. 아 내가 내 성격을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? 내가 진짜 웃는 게 있고 요만큼 웃는 게 있어. 거절을 잘 못한다. 이게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거절? 거절의 화신. 근데 나 거절 잘 못해요. 예원이를 특히 교육시키면서 제일 많이 교육시키는 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. 그래서 저도 거절하기 조금 껄끄럽다 싶으면 네가 전화해. 그러면 선배님. 오 그거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방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거절해. 손절의 화신. 손절의 화신. 이거 편집해주세요 여러분. 이 부분 올리지 말아주세요. 조직생활보다는 자유로울 때 능력을 발휘한다. 나 조직생활이 안 맞아. 너 조직생활이 좀 맞아. 나 안 맞는데? 선배님 진짜 어이없네. 후배들은 얘들아. 얘들아 뭐야. 얘들아. 얘들아 커피 뭐 마실래? 얘들아 여기 안 치워? 다들 저는 나이스 아메리카노야. 오케이. 뭐 내가 걸어나가는데 예원이가 막 따라오면서 아무도 안 따라오길래 제가 따라왔어요. 후배들 들으라고. 얘들아 안 가? 얘들아 안 가? 아니야 싫어. 머리부터 나나나나나나나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가 들려.
미간을 왜 찍는 거야? 가수 느낌. 미간을 왜 찍는 거려? 제발 그만하자.